자, 이지텔이 매운 고춧가루를 팍팍 뿌려줄 수 있을지. 자, 준비 끝났습니다. 함께 출발합니다. 어, 이때 의심해야 돼요. 광자포라니 신중. 아, 승회도 출발 너무 좋은데요. 거기다 넣어까지. 어허. 예. 아, 골치 아프죠. 짜증이 납니다. 짜증 납니다. 돌아갈 수가 있어요. 우화정 100대 80대 40대 깨졌습니다. 어, 예. 이거 보이자 이렇게 하면 개런트 주책맞게 또. 예. 그렇습니다. 제대로 하는데요. 여기는 신도림이니까. 아, 광전사 살 수가 없네 이걸 어떻게. 네, 진짜 굉장히 야. 공사범 허우수광전사가 자신의 멀티 너무 많이 파괴시키다 보니까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안 한다, 안 해! 네. 이럴 것 같아요. 아, 강연식 같으면 안 되는데요. 강연식이다. 자, 그리고 광전! 황태가 신나서 황태가! 진규는 잘 들어갔어요. 황태 신나서 황태가! 자, 진규 잘 들어갔고! 이거 신나서 들어가야 돼요. 아, 진규 들어가면 강연식이 막 터집니다. 네. 복부, 이제는 활류까지. 네. 네. 어찌됐든. 주성호 앞에 놓이면 누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첫 번째 프로토스 프로토스는 주성호 얼마나 자신감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건 내가 무조건 잡았다 생각할 거예요. 거의 파워네. 이거는 한번 대해버리겠다. 이게 주성호 선수가 이런 운이 정말 잘 따라주는 선수라고 걸리나 볼까요? 이게 살짝 보일 것 같은데요. 아, 걸리네요. 네. 딱 걸렸다. 도전에 잡힙니다. 잡히겠네 이거. 네, 강자가 잡혀. 앞마담을. 아, 완전 엉켰어요. 아, 저 속 터지는 겁니다. 아, 이거 진짜, 야, 이거 네. 야, 너무한다. 이런 생각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야, 진짜 너무하네. 막 이런 생각 들거든요. 아, 불멸자 두 개까지. 예, 이거 대승 거두지 않는 이상 거의 힘든데 대승 거둔다는 게 거의 업을 선사리죠. 말이 안 돼요. 시간의 공. 자, 시간하기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시간의 공 경력을 거칩니다. 거실 두 줄로 너무 이쁘게 섰어요. 누가요? 누가요? 프로토스전 스페셜리스트 주성호 최재! 이용호라면은 KT버스의 지금의 위기를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섯 개의 화염기 합병은 그냥 빼면 되고 그걸 막고 있는 게 나은 것 같은데 이거 막았어요. 아, 밟았어요. 아, 밟았어. 이거는 경기가 네. 그런데 자, 아, 해병! 아, 컨트롤이 중요합니다. 컨트롤! 아, 못 막았는데요! 아, 갑자기 다 써버리네. 이 와중에 드랍을. 이걸 가나요, 이 와중에? 자, 반전의 끝을 보여줍니다. 와, 자, 병력력 때문에 병력이! 와! 정태형! 이걸 사령, 대박! 대박! 사령부가 깨져버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령부를 지키면서 네. 막았으면 얘기가 달라졌을 텐데. 네. 네. 자, 네. 공성버드 하면 그 위에 내리겠다 생각인데 공성버드를 할 이유가 없죠. 자, 그래도 진짜 전투부터 잘 잡긴 했거든요. 네, 자, 하지만 막아내기가 어렵죠. 어렵고 막아내도 막아내는 게 아니에요. 대장카드로 여기서 치면 끝이긴 하지만 끝날 것 같지 않은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네. CSS도 극약 처방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자원 위주의 플레이를 하면서 플레이를 했었을 때는 적어도 나쁘지 않고요! 와, 이거 너무 크죠? 굳지 않게 큽니다. 이런 움직이는 것까지 신동원 선수에게 따라주나요? 땡큐! 이어 땡큐는요 차원이 다르죠? 네. 좀 더 신동원 해요! 너무 큰데요, 총성? 네, 셋! 신동원 선수가 프로토스전이 강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네, 병력의 움직임, 그리고 프로토스전의 네, 병력 상황 체크! 네, 이런 멘트가 잘 되기 때문인데 이것도 지금 잘 잡아먹었죠? 네, 프로토스전이 세 개 다 끊어먹었거든요? 힘들어옵니다. 와, 움직임이 달라요, 확실히. 신동원 선수에게 사적으로 좀 물어봤었을 때 프로토스전 왜 이렇게 잘하냐? 중단 숙주 나오면 게임 오버예요. 네. 자, 그래서 일단 광전사부터 자, 이런 것도 굉장히 주도면밀한 경기 위해서 먼저 살라보부터 움직여 패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병력이 좀 전진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암흑기사 왔어요. 암흑기사. 네, 지금 감시군주가 있나요? 이거 모르는 것 같은데요. 와, 와 정윤정 이겨내 진짜 기가 막히네요. 예. 자, 군단 반칙선이 있는데 군단 다 깨야 됩니다. 한 턴, 한 턴.
전투는 한번 봐야죠. 타락 시간 좀 있기 때문에. 아, 자, 폭풍이 터졌습니다. 폭풍까지. 정면! 빗정면! 폭풍! 다시 한번 폭풍! 아, 확실히 이 군단 수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네, 신동원 선수 경력이 재가 되고 있어요. 네, 말 그대로. 제 세상 만나 정은정 선수의 추격자 지지! 지지입니다! 정은정은 이 킬 순식간에 쓸어놨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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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간에 드라마틱한 승부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자, 정은정 선수와 김준호 선수의 오늘 마지막 경기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황혼의 황혼의 아부기사. 오, 대박. 예. 와, 이거는, 와, 이러면 정은정 말렸죠? 예. 자, 일단은 모든 전략, 전략이라는 게 없지 않아요. 그런데 왜 지금 전면수까지 하고 있어서 상대방의 암흑성소에 대한 대비를. 아, 이게 또 이렇게 되나요? 어? 걸렸으니까 안 하겠지. 뭐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겠는데. 들어갑니다. 아, 암흑 기사가 들어갑니다. 암흑 봤어요, 기사가 들어갔어요. 봤어요. 아, 지금 많은 지금은 쳤는데. 자, 김준호 선수의 대형은 여기도 거의 다 털렸어요. 자, 다 털렸고 일부 남은 일부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와, 이런 아, 자원, 이거 자원, 이거 자원, 예, 자원 끌어모으는 그런 모습. 그렇죠. 아, 과연 여기서 저거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조이기 조이기. 여기서 다 거의 다 털렸어요. 가스 오케이. 77. 이러면 반드시 나오죠. 아, 이거 페이크. 이거 페이크예요? 페이크고. 예, 페이크 취소 되고. 취소, 아, 취소. 이러면 정인종은 아, 내가 이겼구나. 그럴 수 있죠. 화칩사 나오죠. 화칩사 나옵니다, 나오죠. 나옵니다. 아, 나왔어. 이거 김준호가 잡았대. 아, 김준호가 자, 반칙선이. 아, 정인종. 반칙선이 얼마나 나올지. 자, 60%, 70%, 80%, 90% 반칙선 등장. 그리고 하나 승리의 반칙선이죠. 네, 네, 승리의 반칙선입니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아, 여복기 여기서 무너지라는 걸 앞에서 없어요. 반칙선 등장 암흑기사 1.3점 진짜